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들에게 권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전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렬히 싸우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4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성신유서강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모든 나라들도 분쟁 없이 평화하기를 원하지만 서로 불화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엔이나 평화주의자들이 저마다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고 또 각 나라의 위정자들이 테러와 전쟁의 위험이 없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큰소리 치지만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가고 나라 간에 또 민족 간에 종족 간에 심지어 가족 간에 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간에도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화평의 열매를 맺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듯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화평을 깨뜨리는 트러블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때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래 보세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제일 먼저 그에게 찾아오신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근심, 공포, 또 사람들 시기하는 시기심과 미움, 이 모두가 죄로 인한 결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한 누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자는 다른 사람들과도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그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그로 십자가로 막힌 죄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4장 9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자신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죄가 없거나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제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 속에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용서치 못하고 미워하고 자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변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또한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5장 18절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우리 한번 제정합시다.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함으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신 우리를 또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그 덕목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건면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툼과 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를 보면 자기 잘난 체하고 아나무인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포만하면 이런 자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고 세워주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다투다가도 금방 화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보면 다 장점과 단점들이 다 있습니다.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만 보고 계속 비난하고 책잡고 늘어지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죠. 계속 다투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단점과 허물만 보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작 자신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3절에 주님 말씀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리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자기 눈에 들어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비판하는 자를 보고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단점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할 수가 있는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화평케 하려면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희생까지도 감수하고 참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이라, 그 소금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소금의 역할은 뭔가 하면 화목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떡합니까? 자신이 그 음식물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없어져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수욕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평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안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려면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결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한 것 없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도 않고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해야 할 때가 있고 내가 충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하고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화목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참고 감수하며 내가 죽고 희생할 때에 나로 인해서 그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성령의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다네엘 호순이 지은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일평생 큰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닮아보려고 애쓴 결과 어느 날 보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보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성품이나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화목. 그 화목을 잃어버리면 결코 가정이나 교회, 우리 인생이 결코 평안치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주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도 제사보다도 화목을 원하십니다. 화목하지 못한 성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화목하지 못한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영광도 임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내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조석에서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나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정말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늘 화목하며 화평하며 지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또 내가 먼저 화평해야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라는 화목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와 또 온 공동체가 되게 되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성령의 화평케 하는 열매를 위해서 상고하며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어디를 가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화목을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늘 화평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자신
과연 화평을 누리며 또한 내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화평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다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해두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